네, 안녕하세요. 디지털 조선일보 조명현 기자입니다. 저 나나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. 앞서 말씀해 주셨긴 하지만 좀 약간 그 시간대에 따라서 세이가 굉장히 시선 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이거든요. 그 커트머리나 긴머리나 이런 헤어스타일의 변화도 있고 그 눈빛 연기도 굉장히 강렬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조금 스타일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분그두 선배님과 연기 호흡하신 게 영광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두 분께 어떤 이런 부분을 배워서 더 배우로서 성장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. 우선 원작에도 이제 원작 캐릭터에서도 신경 변화로 인해 캐릭터의 머리에 변화가 있어요. 근데 그 부분에서도 꼭 똑같이 커트머리로 갈 것이냐, 다른 스타일의 헤어로 갈 것이냐로 감독님과 전문가분들과 상의와 논의 끝에 결국 그 헤어를 선택을 했고요. 그 헤어스타일로도 많은 감정 표현이 된것 같아서 오히려 더큰 표현이 된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, 그리고 분장, 아, 네, 분장. 네, 메이크업 같은 경우도, 그 상황과 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했었던 것 같아요. 어느 순간에는 조금 더 날카로워 보이기 위해서 쉐딩이나 좀 아이라이너 부분을 좀 진하게 칠한다든지, 이런 립을 좀 강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었고요. 조금 더 헬스케 보이고 안쓰러워 보일 때는 그런 분장적인 효과도 많이 얻었었던 것 같고, 눈빛이나 연기는 최대한 집중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선배님들한테 배울 점은 너무나 너무나 많죠. 오늘 늘 느껴왔었고, 늘 보면서 느끼고 있지만, 오늘 다시 한번 느낀 감정은 확실히 여유로움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구나. 반면에 저는 좀 제가 조급하게 느껴졌어요. 그래서 선배님들의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여유로움과 그리고 노력으로 얻어지는 그 분위기와 그만하시죠.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그리고 네, 그 제가 뭐 말하지 않아도 영화 보시면 너무 느끼실 거예요. 너무나 전 너무 최고여서 정말 네, 다시 한번 다른 작품에서 만나고 싶을 정도로 많이 배우고 함께 한 것만으로도 정말 많이 큰 성장을 한것 같습니다.